어떻게든 아웃카운트 잡겠다는 의지였습니다. 마운드에 김재열, 트렌토 다시 한번 오른쪽입니다. 이타고 오익수 지나서 담장을 넘어갑니다. 드디어 터집니다. 김도영의 솔로 홈런. 기다렸던 그 12번째 홈런이 드디어 오늘 랜시전에서 터집니다. 한 점 추가. 점수 이제 6대3이 됩니다. 기아 타이거즈. 이제는 이제 기아 타이거스를 해설하시는 분들은 이제 홈런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네요. 네. 이제 워낙 4월 달에 많은 홈런을 쳤기 때문에 5월 달에도 몇 개의 홈런을 칠까라고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네. 저희들이 이제 준비할 때도 뭐 5월 5일 이후에 이제 홈런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. 이제부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5월에 터진 두 번째 홈런이고요. 김도영의 시즌 12호 홈런입니다. 17경기 만에 홈런을 터뜨린 김도영. 이제 6대3이 됐습니다. 지난 시즌까지는 이제 김도영 선수의 타구의 방향이 사실은 이제 좌측으로 좀 몰리는, 쏠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올 시즌에는 변화구도 떨어지는 변화구도 우측에 잘 밀어내고 지금도 바깥쪽에 꽉 찬 어떤 패스트볼을 우측으로 밀어내가지고 홈런을 치잖아요. 예. 그만큼 발전을 했습니다. 맞습니다. 이 홈런이 그 밀어친 홈런인데요. 그렇죠. 우이스키를 넘어서 홈런을 때려낸 김도영이고요. 세 경기 연속 홈런의 나성범이 또 한 번 타석에 들어섭니다. 아 이렇게 되면 야 오늘 경기 3타점에 3안타. 네. 와. 비거리 110m, 타구 속도 151km, 26도의 발사가 이게 웬만한 손목 힘이 아니면 네. 참 우측으로 넘기가 쉽지 않거든요. 그렇습니다.